사랑으로 예쁘게 가꾸진 연미 꽃농원. 정말 초코향이 나요. 네, 맛있는 냄새 나죠. 네. 레몬도 출하를 하거든요. 다양한 작물과 함께 행복을 키워내는 양숙씨. 쌩쌩하잖아요. 봉우리도 많고요. 꽃피는 봄날 도착한 남원시 주생면. 어버이날을 맞아 여러 품종의 카네이션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일단 꽃이 화려하니까 어버이날은 가격 저렴하면서 제일 잘 나가는 꽃이에요. 얘는 취위도 강하면서 카네이션에서 향기가 나서 요즘에 제일 각광받고 있는 카네이션이에요. 약간 초코향 같은 맛있는 향이 냄새가 나요. 향이 정말 맛있는, 초코향이 나요. 네, 맛있는 냄새 나죠? 네. 병아리처럼 샛노란 빛의 꽃 이름은? 난타는 저희가 지금 벌써 세 번째 출하를 올 봄에 세 번째 출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좀 웃자란 것들이 있으면 이것은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전지를 해주면 또 한 보름에서 20일만 있으면 또 이런 식으로 지금 바로 또 꽃을 물거든요. 팔색조라고도 많이 해요. 꽃이 변화가 노란색에서 연핑크로 갔다 찐핑크로 이 꽃이. 옆동엔 푸른잎이 무성한데요. 마디마디에서 바로 열매를 타는 게 무화과예요. 꽃을 피지 않고 이렇게 열매를 타는데 원래 이 열매 안에는 씨가 있어요. 한번 속여볼까요? 이런 식으로 안에서 이렇게 꽃을 피우는 거거든요. 과가 익으면 이제 빨개져요. 과일도 노플에다 판매하지만 이게 분화로 담아가지고 모종을 이것도 판매하거든요. 레몬도 4차 레몬이 출하가 가능한 거예요. 열매가 익으면서 꽃이 피면서 이 정도 되면 이제 수확했거든요. 향도 엄청 진해요. 통통하고 귀여운 외모로 사랑받는 이 친구는? 네, 여기는 저희 다육 하우스 통이에요. 다육은 물 닿지 않게 자체가 수분이 많아서 키우기가 쉬워요. 고온 다습할 때는 통풍을 처치 잘해주면 뭐 다육이 키우는 것은 쉽거든요. 그리고 장마철에는 일조량이 없어서 수분이 그리고 습이 많아서 그때는 절대 물을 주시면 안 돼요. 다육이는 잎을 뚝뚝 따서 잎을 뺑 둘러놓으면 여기에 지금 하나가 이렇게 딱 생기는 거예요. 새순이 나고 나면 여기가 수분이 말라서 없어지면서 여기가 이런 식으로 딱 하나가 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제 심는 거예요. 어린 모종으로 이렇게 하나씩 키워서 이렇게 분갈이를 하거나 시즌에 맞춰서 바구니를 담아서 꽃을 출하하기 때문에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꽃이 더 싱싱하면서 아마 생기가 꽃이 돌 거예요. 바로 지경이잖아요. 저희 농장에서 아침에 갖다 놓으면 뭐 또 2, 3일이면 또 꽃을 계속 교환을 하기 때문에 꽃이 싱싱하다는 거. 카네이션이 됐건 다른 식물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분들은 항상 전화를 주시거든요. 그럼 제가 최대한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최대한 상담을 해드리니까 항상 연락해 주시면 돼요. 노컬푸드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남원 연미농원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